오늘 밤 수도권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상층은 차가운데 지표면이 뜨거워지니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양은 적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내일 오후 전남 내륙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경기와 영서,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6도, 대전은 28도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폭염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지면이 가열되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수시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